자기가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군가 자기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거에 취해 있는 놈인 것 같더라고요. 원래 많지 남들이 문제인데. 아~ 저는 20대 초반 대학생입니다. 전화통화하는 어플이 유행하길래 기분이 너무 안 좋던 날 어플을 깔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.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잘 맞아서 2주 뒤에는 실제로 만나기도 했어요. 외모, 성격, 배려심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꾸 전 여친 이야기를 합니다. 그거 빼고는 완벽한데 왜 자꾸 전 여친 이야기를 하죠? 저 설마 어장당하는 건가요? 이 남자분, 네. 이 양반의 심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전 여친 얘기는 하는데 또 통화는 해줘. 그래서 캐릭터 분석이 안 돼. 세 가지 경우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는 전 여친을 못 잊은 거야. 그래서 어플 가지고 노는 사람.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여친 얘기하면서 사연자님 떠보는 거야. 얘가 질투 하나 안 하나.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연자님이 의심하시는 것처럼 약간 어장.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뭐 잘생기고 뭐 등군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셨지만 자기가 누군가를 챙겨주고 누군가 자기한테 의지하고 있다는 거에 취해 있는 놈인 것 같더라고요. 원래 많친 남들이 문제인데. 근데 되게 잘 분석하셨다. 저는 조금 그렇게까지 딥하게 안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그냥 사연자님이 해석하신 대로 이런 사람을 만나다니 이런 감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좀 간단히 저는 해석했거든요. 왜냐면 위험할 때 기다려주고 전화해주고 이런 게 쉽지 않거든요.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관심이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 여친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확실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너무 순수했네요 이거 듣다가. 아니면 죄송합니다. 네. 만취남이 아니라면 네.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봤어요. 아니면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해보자면 전화하는 어쨌거나 이것도 어플이잖아요. 사람을 네. 면대면으로 보지 않는 방법이니까 이게 어쩌면 진짜 힘들 때 찾는 경우가 많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이분도 그냥 뭔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찾은 거라 뭔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아프지만 사연자님한테 진심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위험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. 해결은 저는 정면 돌파를 추천드립니다. 네. 대놓고 물어보세요. 너 왜 자꾸 전 여자친구 얘기 나한테 하는 거야? 그 여자친구를 못 잊어서 그래? 아니면 너 나 떠보려고? 질투하는 거 보고 싶어? 라고 정면 돌파 안 하면 안 끝납니다. 그리고 일단 이 사연자님이 호감이 가지고 있잖아요. 이 남자분에게. 네. 그래서 오히려 좀 더 끝판을 봐야 한다. 끝장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. 뭔가 습관적으로 전 애인을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. 근데 그게 마음이 남아서가 아니라 물론 이게 전 애인 이야기가 좀 썸 탈 때 이게 무조건 부정적이다 이렇게는 말 못하겠거든요. 왜냐면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연애 스타일을 알아갈 수도 있으니까. 근데 이분은 시도 때도 없이 틈만 나면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습관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미련이 남았거나 이거라서 그 두 가지를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얘기해봤는데 캐릭터 분석을 했더니 어장이 맞았다. 그러면 쿨하게 버리세요. 저는 만취남 맞는 것 같거든요. 왜냐면 잘생기고 네. 뭐 어깨가 넓고 등근육 네. 이렇게 하면 나중에 피곤해서 또 찾아올걸요 저희 가게. 그런 일이 생기면 또 오세요. 또 어쩔 수 없지. 어쩔 수 없지. 그럼 우리 다음 영어 시간에서 만날까요? 안녕.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 또 오픈할게요. 안녕.